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가 살면서 휴식 시간을 가자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순간들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힐링 타임을 갖고 쉼의 시간을 가져도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 그러면 내가 너무나 모든 일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진 않은가?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도가 높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집중과 선택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금방 소진이 되는데 그런 지치고 힘든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그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위계적으로 중요도를 좀 나눠놓고 작은 일은 좀 힘을 빼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쉼의 질적인 측면을 좀 높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쉴 때, 아유, 그냥 뭐 쉬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막 쉬는 계획을 단단하게 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해외여행을 계속 갈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것도 뭐 플랜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쉴때뭐 10분을 쉬든 아니면은 뭐 공간, 시간이 주어지면 그 순간에 나의 의식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는 순간을 느끼라는 거예요. 저희 어떤 클라이언트 분께서 그러세요. 주말에 산책을 좀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라고 그러세요. 근데 너무 여전히 막 힘이 들고 마음이 막 복잡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냐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고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애도 생각도 하고 뭐 일할 것도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거기서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의식은 어디가 있어요? 일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지만 계속 그 고단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쉬고 있었지만 사실 정신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를 그곳에다 두세요라고 얘기해드렸거든요. 뭐 바람소리, 뭐 공기, 몸의 움직임, 그리고 그 순간의 느낌들,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잠깐 차 한잔 해야 되겠어. 머리 좀 식혀야 되겠어. 라고 하죠. 근데 지금 차를 들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저게, 뭐 여러 생각들 하고 있으면 손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들고 있어도 여전히 다른 곳에 있는 효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쉼의 질적인 측면을 느껴라. 경험하여라. 요거를 좀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머리로는 알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휴식을 하자라는 걸알것 같은데 이게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다른 곳에 의도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 30분 산책할까? 뭐 음악을 들을까? 라고 하면 그냥 이 순간을 좀 느껴봐야지 해서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동기 강화. 동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원래 생각들이 내가 주위를 이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자연히 통제가 되거든요. 얘를 없애려고 안 해도 나는 주위를 어디다 옮겨놓은 거예요? B에 옮겨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주위를 두고 느끼고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생각에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난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온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생각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한번 써봐도 좋아요. 스탑핑 기법인데 그만 멈춰. 그만 하고서 중지 신호를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경험을 다시 주의를 기울여보는 거. 다시 떠오르면 터닝 해보고, 떠오르면 터닝 해보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한 3, 4주 지나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좀더 깊게 들어와요. 혹시 내가 이전에 다르게 왜 이런 것들을 좀더잘 느끼게 되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막 무기력이 생기고 뭐 힘이 들고 많이 이렇게 지치게 될때그 이유가 뭐가 의미 없다라고 느낄 때도 무기력이 많이 와요. 자꾸 감정도 밋밋해지고 괜찮은 경험을 해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 없다라는 게 지속이 되면은 정말 만성적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의미라는 게 외부에서 사실 오는 게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들어 나가는 어찌 보면은 창조해 나가는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이런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참 괜찮다, 좋다라고 하니까 저도 자꾸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라는 거는 하루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지나갈 때그 순간을 내가 붙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돌려놓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이 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매 하루에 어떤 순간들을 의미 있게 다시 재처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잠들기 전에 곰 씻는다, 반추한다 라고 하면 뭔가 부족했던 거,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 뭐 염려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반추하고 곰 씻게 되는데 긍정 반추를 좀 해보자. 긍정 반추? 네. 하루의 일과 중에서 뭐 괜찮았던 순간, 나름대로 편안했던 순간, 누군가 했던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긍정 반추의 시간들을 늘려서 의미를 다시 한번 하루를 잘 마감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뇌가 긍정의 회로들이 또 활성화되면서 인지적으로 마음의 균형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창출하라라는 것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무기력과 관련해서 당위적인 일만 너무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도 있고 채워나갈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당위적인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참 지치죠. 때로는 뭐 소진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위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재적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외재적인 욕구에 의한 일만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심신이 너무 고갈이 되니까 내재적 욕구를 챙기는 시간들을 늘려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분리해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 삶의 2부를 만들어라. 항상 1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2부를 만들어서 요 2부 타임에 나는 뭘 해보면 좋을까? 2부 타임에는 정말 나로 서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끓여보는 것도 필요해요. 저 가끔 일 끝나고 딱 퇴근할 때 드디어 2부의 시작이야. 이렇게 그 시간을 딱 열 때 있거든요. 어떤 때는 기분 나면 3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주어진 일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나의 2부의 시간들을 좀 만들어보자. 나의 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보자. 당위적 일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좀 갑갑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거나 실행을 했을 때 그걸 끝나고 나면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까? 보상 계획 리스트를 또 마련해 놓으면은 뭐 하면 좋지? 뭘 해주면 좋을지? 이렇게 좀 고민하지 않게 되거든요. 좋은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작은 여행을 해줄 수도 있고 저는 꽃 선물을 많이 해줘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좀 활짝 가긴 해야 돼요. 그곳까지 가서 나한테 그곳을 딱 선물해주고 네. 또 그 손을 딱 들고 가는 동안에 내가 나한테 그냥 뭐랄까 수고했어? 애썼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어떤 클라이언트 분이 30대 초반의 남성이세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났고 우리 클리닉에 온 다음 날이 생일이시래요. 네. 자기 보상 전략으로 심리학자의 멘토링을 선택한 거예요. 정말 남다르네요. 그치, 너무 남다르서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는 시간들을 꾸려나가는 거 이것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무기력에 대한 그런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증상들도 무기력에 동반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런 경우 조치를 달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런 무기력과 지금 말씀해 주신 무기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지치면 그냥 나 무기력했어. 나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흔히 일상에서 지쳤다 라고 하는 것과 소진됐다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쳤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힐링의 시간을 갖고 정신적인 휴식을 좀 주어주거나 하면 그래도 적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상에 어떤 전반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우울증이 오거나 또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놓였을 때 소진된 상태가 되는데 소진이란 말은 모두 쓰여서 없어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나름대로 쉼의 시간을 가져도 이전만큼 되돌아가는 데 굉장히 벅차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많이 확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는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들도 내가 관여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알게 돼요. 너 지금 괜찮니? 하고 주변에 이제 관찰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지침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와의 시간을 좀 끌어보거나 아니면 전문가하고 함께 멘토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의해서 내 주변 상황이 달라지게 됐을 때는 그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 순간은 혼자서 많이 감내하다 보면은 더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가 또 될 수 있고 내 감정이 지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또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 친절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자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이겠네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막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잘못한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자책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 즉 지쳤거나 뭐 소진이 되었거나 이건 결국 뭐예요? 정말 내가 힘이 들었다. 뭔가 지금 벅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잖아요. 마음의 어떤 시그널이 막 울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자기 위안을 좀 능동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 비난에서 자기 위로로. 왜 주변에 누군가가 막 무기력하고 힘들어 있을 때 감정에 대한 위로도 해주고 좀 쉬어도 돼 라고 얘기해주잖아요. 그러한 말들을 이제 내가 나한테. 그리고 내 상태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그런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지칠 때 해줄 수 있는 말 정도를 나한테 돌려주는 거. 이게 또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익숙한 상황을 조금 탈피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럴 때 조금만 변화를 줘본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시작을 해보던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하나씩 모여서 자기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소소한 자기 선택과 결정을 늘려보면 거기서 좀 생의 에너지가 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해볼까?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늘려가보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은 좀 거절하는 그런 용기도 내보고 하면서 그런 삶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한다면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질 때 셀프톡을 한번 바꿔보세요. 셀프톡을? 네. 이게 뭐냐면 자기 대화인데 얼마 전에 그 저희 동료가 일하는 걸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과도 좋고 근데 어떤 일을 딱 하고 나면 항상 아우 힘들어. 아우 지겨워. 습관처럼 그 상황을 갑자기 확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톡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본인 몰랐대요. 이 정도로 자주 쓰는지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셀프톡을 봤더니 자꾸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력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그 에너지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레시피가 될 수 있어요. 저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게 있으세요?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과잉 우두라든가 또 너무 지나치게 내가 염려하거나 신경 쓰는 것들의 어떤 그런 시그널 단서가 될 수 있죠. 자주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셀프 토크의 어떤 게 있을까요? 셀프톡을 제가 조금 더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라면 하나는 상황별로 좀 해보면 더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긴장하고 있을 때 아니면 좀 더 용기가 필요할 때 아니면 불안할 때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별로 셀프톡을 해주고 그 순간마다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경험을 늘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근데 뭐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맥락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해보면 좋은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보통 어떤 응원을 하나? 3인칭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프톡을 바꿔보는 거는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그냥 일정한 시간들을 나만을 위한 타임아웃 시간을 좀 늘려봐라. 5분이든 10분이든 나한테만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타임아웃 시간을 늘려보고 워킹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어봐서 그 시간들을 좀 챙겨보는 그런 순간을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의 방 앞에 이렇게 타임아웃 표식이 딱 걸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아 타임아웃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지켜준 적도 있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나 지금 타임아웃 시간이야 주변에다 알리기도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늘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죠. 나와의 시간들에 공을 들이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싶어요. 무기력이 온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침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지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엄살 부리면 되나? 라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참아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참는 게 많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완전히 번아웃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너무 참아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타임아웃은 또 필요하다. 라고 볼 수는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사실 참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참고 지내게 되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막 두통 생기기도 하고 소화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은 증상에만 초점을 두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만큼 감내할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한 번쯤은 한 3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죠. 나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을 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봐도 좋아요. 저는 가끔 괜찮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가만히 머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나 그냥 지금 쉬고 싶어. 위로를 받고 싶어. 네, 그럴 때 내가 그 소리에 맞게 또 귀 기울여지고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내 감정을 머물고 알아차리고 나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잠깐 멈춰서 자기한테 안부를 물어보는 누구누구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고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또 풀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에너지가 너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멘토를 소환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좀 잘 알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가족에도 좋고 친구, 연인, 선배, 뭐 스승님 아니면 뭐 종교적인 대상을 떠올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이분이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시나 어떤 격려를 주시나 한번 그 소리를 이렇게 마음 깊이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떠오르는 분들은 다 내 편이잖아요. 나를 잘 알아주고 있고 헤아려주는 내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생애 동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무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무기력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쳤고 어려웠다 그리고 많이 수고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서로 누군가가 그냥 그런 기분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대현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원인 그리고 무기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